대학만 하면 진짜 열심히 하지. 개학만 하면 나 수특 그 지금 빈칸 추론 그 문제 안 푼 거 여섯 문제씩 하루에 풀어야지. 와, 개학만 하면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가지고 1교시 수학 시간 전에 국어 비문학 3개씩 풀어야지. 개학을 안 해! 등교 계약 연기가 됐습니다. 대학생분들은 각자의 학교의 방침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그 교육부 방침 같은 경우는 이제 초중고 등교 계약이 지금 연기가 돼. 제가 방송하고 있는 지금 현재 9시 50분이 3시간 전쯤 7시 정도에 여러분들 이게 오피셜이 떴어요. 내일 모레 못 갑니다. 원래 5월 13일 고3, 5월 20일 고2, 5월 27일 이런 식으로 7일 단위로 잘라내려고 했는데 보시죠. 고3 등교가 자 연기가 됐습니다. 신하영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쇼크에 등교 계약도 연기, 고3 대입 일정은 유지. 자, 여기서 핵심이 사실은 이쪽 뒤쪽 봐봐. 고3 대입 일정. 자, 이 일정이 아직은 픽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유지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사 보시죠. 세 차례 계약 연기와 세 차례 계약 연기 느낌 말씀드릴게요. 플래너 쓸 때 요즘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일기장 쓰는 친구들. 자, 오늘 고3분들, 자, 우리 친구들, 수험생들 중에 마음이 불안한 친구들 뭐예요? 일기장을 써. 그 일기장 어떻게 써? 아, 개학만 하면 진짜 열심히 하지. 개학만 하면 나 수특 그 지금 빈칸 추론 그 문제 안 푼 거 여섯 문제씩 하루에 풀어야지. 와, 개학만 하면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가지고 1교시 수학 시간 전에 국어 비문학 3개씩 풀어야지. 개학을 안 해!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아, 엄마 저 개학만 하고요. 개학 안 해! 못해! 엄마 나 진짜 개학만 하고 열심히 할게. 개학을 안 해! 허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근히 약간 요런 감성이야. 아 진짜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진짜 아 나 진짜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 진짜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약간 반은 웃고 반은 울고 야 뭐야 뭐야 니네 진짜 니네 이럴 거야? 딱 오늘 24시간 너네 상황 너네 뭐해 진짜 오페라 유령급 자꾸 지킬의 나이드 할 거야? 반은 찡그려 반은 아 진짜 아 나 진짜 코로나라서 진짜 아 나 공부하려 그랬는데 수능도 미뤄지고 응 개꿀 응 안 들어 응 싸강 답지 다 있어 응 우리나라 IT 강국 뭐야 왜 그래요 바로 뇌파 간파됐죠? 그니까 너네가 여러분들 제가 팩폭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저기 쓴소리 하려는 친구도 있죠? 이게 쓴소리야. 지금 여러분들 핵심을 잡아야 돼. 이 사건의 핵심을 좀 잡으세요 여러분. 자 기사를 읽고 자꾸 팝콘 먹으면서 보지 마 좀 제발 좀. 기사 떴다. 야 떡밥 물어. 야 팝콘 준비 중. 팝콘 뭐야? 계속 또 댓글에 팝콘. 왜? 왜 너네 자꾸 팝콘 먹어? 얘들아 본질에 집중을 해. 왜 자꾸 커뮤니티에서 유랑자가 되냐고 얘들아. 왜 자꾸 유목민식 운영해? 이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안부정문인지 못부정문인지 여러분은 안 한다고 하면서 못 한다는 걸로 취급을 합니다. 인정? 나 공부 못해. By coronavirus. No coronavirus. No studying. No 엄마 잔소리. No 아빠 잔소리. It's 개꿀. 나도. 뭐야? 계속 보시죠. 아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13일 고3부터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기존 계획을 자 학생 감염 우려가 크다며 20일로 연기하는 자 7일이 연기됐습니다. 일기장 쓰신 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나 진짜 가면 진짜 공부도 하려고 했는데 또 공부를 못하네? 우리들의 일정은 어떻게 되지? 나 진짜 수시 올인인데 와 정시 파이터를 좋겠다. 계속 책임을 떠넘겨? 자꾸 왜 자꾸 아 나 진짜 정시 파이터 아니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제 다시 넷플릭스로 인간 수업 보러 가야지. 어 인간 수업 봤더니 그 일진에서 처맞는 애가 민민민우 닮았다. 그만! 그거 그만? 거기서 왜 또 민민민우? 왜 그런 DM이 오죠? 민우님 일진에서 처맞는 애다. 야! 왜 나 걔 닮았어? 사람 메신 포테이토 만들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내 자신이. 공부를 못 하는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굉장히 안타깝고 so sad해요. I'm sorry for you. 굉장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짚고 넘어가야지. 몇 페이지 했냐고. 툭 나왔다고. 자 수환도 나옵니다. 6월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어 막말로. 또 14일날 제가 리뷰해주면 멘탈 관통당한다 이러고 북치고 장구치고 자진몰이 장단 그만 좀. 아, 야 한 문단도 못 읽었어. 자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래서요 일단 연기됐습니다. 자 13일부터 가시면 안 돼. 내가 봤을 땐 여기서 지역구당 5명 학교 갑니다. 인정? 지역구당 고3 5명 학교 가요. 그리고 가방도 꼭 칙칙한 거 들고 와요. 칙칙한 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책 안 넣습니다. 딱 파일 깨끗한 파일 하나. 아 오늘 유인물 나눠주겠지. 파일 하나 넣고 필통 안 넣죠. 빨간색 펜 검은색 펜 두 개 넣어요. 화면실에 아무도 없어. 혼자 마스크 끼고 뭐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 진짜로 책은 어디 있을까? 본인 책장 바로 세창 위쪽.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맨 위에 자 수능 특강 국어 자 다음 영어 수학 미적분 세 개 다 앞에 부분만 풀었어. 인정? 자 여기 엑소 CD 여기 방탄 CD 인정하시죠? 예 방탄 팜플렛 여기 텀블러 딱 이 감성. 너네 지금 옷장 털렸죠? 인정?
여러분들 털렸잖아, 여기. 오케이. 스트리밍계의 파크야오. 이빨 다 뽑혔죠, 여러분들? 자, 고3 이달 말까지 등교시 대입 변동이 없어요. 이게 또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몰라. 정부는 여러분들 이럴 수밖에 없죠. 정책 시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책을 실시하면서 기간이 좀 걸려. 여러분들이 이럴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에야 9월 학기제 가자. 막! 차라리 이럴 바에야 9월에 가자. 응, 하이틴 뮤직. 응, 엠마리의 2002. 에어팟을 뭐 들어? 자, 스튜디오 에어팟 패스 사. 어, 근데 대성마임에 버즈도 사. 뭐해? 뭐해? 피콜로야? 안 듣잖아요. 왜 사세요? 낀 다음에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딱 보면서. 차라리 9월 학기제 인정, 엠마리의 2002. 내 귀속으로. 이거 왜? 9월 학기제를 노려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정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팔짱 낀 포수함이지만, 정부는 찔끔찔끔이란 말이야. 정부는 이럴 수밖에 없어. 아우. 에테원, damn it! 여러분들은 그냥 9월 학기제, 9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9월 학기제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다 같이 흔들리니까 멘탈 좀 잡아야 돼. 웅성웅성 그만하세요. 이거 가지고 오늘 저기 편의점 CU에서 팝콘 하나 사고 이거 기사만 계속 봐. 그리고 민민도 방송 보다가 민민도 클립까지 보고 자. 나는 개꿀이다. 야, 아직 1분 단을 못 넘어갔는데 얘들아?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얼굴 먹어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교육부 차관님, 임차. 아, 이거 안 웃었어요. 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박백범 교육부 차관. 아니, 근데, 야, 이거 근데, 홍길동을 홍길동이라 못해? 야, 얘들아, 잠깐만. 박백범. 아, 이거 이름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박백, 이거. 박백범 차관이야. 아니. 야, 이거 호영호제 왜 못해? 야, 이거 왜 홍길동이야? 야, 잠깐,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 못 부르지? 3B 차관님, 자, 3B 차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거 봐, 얘들아. 야, 0단계도 아니고 우선 단계는 뭐야? 빨리 고3부터! 그 빨진 뭐야? 고3부터 빨리, 빨리! 빨리 앉아! 빨리 모여서 준비! 6월 빨리! 이거 뭐야? 살짝, 살짝쿵 비판. 어, 저렇게 하면 자꾸 교삼들이. 야,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미미미노 방송. 자! 나는 좋아. 아니, 나는 개꿀. 그런데 이런 용어조차도 조금. 일단 우선 단계로. 자, 고3부터. 그다음 고2. 그다음 중3. 자, 이렇게 탭댄스를 추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바람 때문에 일단 고3부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3들이 딱 들었을 때 하, 진짜 이렇게 정부까지도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는구나. 나 정말 불안 증세.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 일단은 뉴스나 봐야겠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으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의 급발진 상태로 이뤄서 학생들의 등교 계약을 연기하도록 합니다. KBS 조양호 기자입니다. 일기장 쓰겠죠? 나는 안다. 9월 학기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나는 알고 있다. 5월 20일이 나의 계약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자꾸 왜 너의 공부를 7일로 연기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사실은. 야, 중1하고 초 5, 6은 자 어떤 상황이냐면 6월 계약입니다. 자, 학교를 6월에 가요. 아, 진짜. 야, 피방으로 와라. 야, 우리 일단 곧 계약이라는데? 야, 됐어, 6월이야. 야, 현충일 전사 가자. 그게 무슨 말이야? 6월 6일부터 하루 6시간 공부한다. 이게 바로 366. 자, 현충일 전략. 이거 왜 짜냐고 자꾸. 야, 중일 초륙 이 방에 있습니까? 중일 초륙? 너네 왜 자꾸 큐만 돌려. 야, 힘든 거 너무 잘 알아. 제가 너무나 잘 알아. 제가 그걸 어떻게 안을 수가 없어. 이 방송에서 원없이 풀고 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중이 안 되면 자꾸 남 탓을 해. 왜 자꾸 에너지 딴 쪽에 뿜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태호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여파로 등교 일정이 초정이 됐죠. 이게 이렇게 감염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정말 위험해.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요. 자 박범. 죄송합니다. 이름 까먹었습니다. 박뱅범. 자, 교육부 차관을 자 교육부 차관이라 부르지 못하고 박뱅범. 자, 이게 기억이 여러분들 비읍하고 만나서 비읍화가 되죠? 박뱅범. 아, 고유명사에 해당이 안 되나? 아니, 웃으면 안 돼. 응. 이름도 똑같아, 저건. 그래, 이거 박뱅범 씨예요. 예. 이거 비읍화 꼭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연휴 때 급한 일일 수도 있고, 연휴 때 급한 일일 수도 있고, 이 가운데 두 명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아. 우리 교사분들이 클럽을 가지 말아라.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사실은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학생들이 좀 행복하게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이런 외부적 상황에. 물론 제가 아까 뭐 족발 좀 먹자고요. X만은 섹스는 섹스다. 아 씨발 따라차. 야, 자기들 더럽게. 야, 이런 거 뭐. 야, 요건 안 되지. 너희들은 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야, 잠깐만. 너희들 금연상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여자친구도 단 한 번도 못 사귀어가지고 씹사귀들 집에서 야동을 깔따르나 치면서. 아, 야! 너희들이 여자를 어떻게 사귈까? 아씨. 공부밖에. 아, 이거 안 됩니다.
자, 푸어 명언님, 이건 안.